제가 달달한 사람이라서 단식을 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합리화라고 여러분 저 제 건강하다고 그때 말씀드린 거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가이안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박사님 좀 더 밝게. 경북 삼성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비만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우리나라 최고의 다이어트 관련돼서 비만 관련돼서 전문가시잖아요. 야매 다이어트를 끊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우리 가이 씨 이제 검사 결과를 봤는데 예전의 식습관이 잠깐 보이네요. 아니 제가 설을 맞이해서 설날이 저를 좀 찌웠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들에게서 보여지는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체중과 근육과 지방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육이 부족하잖아요. 단순히 체중계의 눈금을 줄이겠다가 아니라 체중의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결국 여기서 근육만 늘어도 이 체지방률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체중계 눈금에 너무 집착해요. 지금 이런 몸에서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그새 체중이 4kg가 쪘어. 다시 예전 체중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보통 하는 게 적게 먹고 유산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 자, 이런 몸에서 적게 먹으면 근육이 더 빠져요. 여기서 살을 빼겠다고 무턱대고 식사량을 확 줄여버리면 우리 몸은 근육을 먼저 잃어버려요. 특히 이렇게 상대적으로 근육이 없는 여성들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잃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내가 근육량을 늘려놓으면 내 몸의 신진대사가 달라지거든. 적게 먹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 무조건 근육이 빠져. 잘 챙겨 먹고 근력 운동이 들어가야 돼. 잘 챙겨 먹어봤는데 그러면 근육도 붙고 살도 붙고 기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근육을 붙이려면 잘 챙겨 먹어야 되거든. 네. 그럼 잘 먹으면 근육만 붙는 게 아니라 지방도 붙어. 맞아요. 그럼 거꾸로 지방을 빼려면 적게 먹어. 적게 먹으면 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도 빠져. 그럼 어느 게 더 나쁜 걸까? 사실은 지방이 빠지면서 근육도 빠진 게 더 나쁜 거야. 한번 빠진 근육은 쉽게 회복이 안 돼. 근데 내가 잘 챙겨 먹어서 근육도 늘고 지방도 늘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신체 활동량을 더 늘리고 운동 자극을 더 강하게 주면 지방은 빠지거든.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 체중계 눈금을 얼마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내 몸을 바꾸겠다.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네, 피검사랑도 네, 일단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스트레스 검사거든요. 맞아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 스트레스 검사를 했었거든요. 요즘 좀 피곤해 있는 거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 달달한 음식을 찾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서 달달한 음식이 땡기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꽉 차 있으면 초콜릿이 머릿속에서 맴돌거든. 맞아요. 근데 참아야 돼? 안 먹어야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먹게 돼.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검사가 그래서 중요한 지금 위험 신호예요. 엄청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제가 달달한 사람이라서 단식을 좀 하는 사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합리화라고 지금 이제 공복 혈당이 딱 100이 나왔는데 네. 이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이에요. 좀 높네요. 이것도 역시 경계 부위에 있는 거지. 그리고 공복 인슐린을 체크해 봤더니 정상 범위 안에는 있지만 아주 좋으세요는 아니라.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좀 늦어.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지금은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몸이 정상적인 몸이니까 이렇지만 지금과 같은 습관, 이런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예고해 줘. 그 다음에 지금 콜레스테롤을 느껴놨거든. 콜레스테롤이요? 여러분 저 제 건강하다고 그때 말씀드린 거 죄송해요. 물론 체질적일 수도 있어요. 네.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도 높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젊은 나이에 이렇게 높은 거는 유전적인 소인만 갖고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지금 약을 써야 될 정도까지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네. 수치가 130 미만이어야 되는데 지금 16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단순히 내가 아랫배살을 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더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콜레스테롤 이런 거 진짜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검사를 안 하면 확인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 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네. 첫 번째가 호르몬 기능의 개선. 배가 고프고 또는 포만감이 들고 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좋아지면 밤늦게 배가 고파진다든지 뭘 먹었는데도 포만감이 안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몸을 바꾸는 거고 세 번째가 생체 리듬을 좋게 하는 뭔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내 몸속의 기능들을 최대한 이제 정상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 생체 리듬인데
비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끼를 일반식으로 하는 걸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게 사람마다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 살은 쪘으나 몸의 기능은 정상인 사람, 살찌고 몸의 기능도 망가진 사람, 아예 당뇨병이나 질병으로 간 사람, 이 사람들의 신진대사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심지어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 중에도 상대적으로 지방을 잘 쓰는 몸, 당을 잘 쓰는 몸, 이게 개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근데 이걸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방법이 최고야,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게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몸 상태를 보고 거기에서 나한테 제일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게 나한테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 저 사람이 저 방법으로 뺐다고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썼다고 똑같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희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가 생체 리듬 개선이기 때문에 14시간 공복을 꼭 지켜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가급적이면 취침 4시간 전에 끝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한 적어도 2시간 이전에는 식사가 끝나야 돼요. 숙면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하루에 7시간은 자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네. 무조건 그 시간이 되면 잠자리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 딱 정해놓고 10시간 동안에 4끼를 먹는데 그중에 3끼를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네. 한 끼를 밥을 먹는데 밥을 꼭 챙겨 먹으니까 흰밥을 상관없어요. 네. 현미밥이든 흰쌀밥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밥은 지금 평소 먹던 거에 반, 밥과 함께 샐러드라든지 네. 나물반찬, 그리고 매끼니에 두부, 생선, 달걀, 고기 같은 단백질 반찬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뭔가 허전하든 배가 좀 고플 때에는 플레인 요거트, 당분이 들어갔지 않은 100g당이 한 5g 정도. 그렇지, 그게 플레인 요거트예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돼요. 그리고 우거나 연유 이런 거 먹을 수 있겠죠. 생각보다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물이나 허브티는 마음껏. 그리고 첫 주는 내가 커피를 금해요. 마셔도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왜 그럴까? 숙면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는 숙면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쓴 커피를 마시면 달달한 케이크나 과자 끊겨하거든. 커피를 마시면 그런 게 땡겨. 그래서 아예 커피를 끊겨하고. 세 번째 이유는 철학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중독성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번 내가 중독성 있는 음식을 끊어보자는 거지. 내가 커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실험해보자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철저하게 먹지 말아야 되고. 치즈도 먹으면 안 되네요, 박사님. 첫 주에. 왜냐하면 내가 첫 주에는 포화지방도 억제하거든. 좋은 탄수화물로 알려져 있는 과일이든 고구마든 토마토 이런 것들도 첫 주에는 내가 제안해요. 내 몸을 좀 바꾸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네. 조금 강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첫 주에는 아마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했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기운도 없고 무기력하고 할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운동까지 하라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운동이야말로 올라가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가장 좋은 약이거든요.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더 키우고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이 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거든.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게 지금 미션.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이제 내가 영양제를 먹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산균, 종합비타민, 오메가3, 그다음에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이게 내가 기본적으로 권하는 영양제로 무조건 먹으라는 강요는 안 하지만, 적어도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부족한 거는 영양제 형태로 챙겨 먹는 것은 내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질문. 시간은 상관없어요. 수시로 깔짝깔짝 먹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주 먹는 게 안 좋다, 그럼 인슐린을 일을 시키기 때문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밤에 자고 있는 동안에 14시간 동안만 공복을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고, 낮에 팔팔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자주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 빼고 유지하는 게 좋은지, 서서히 빼는 게 좋은지, 그것 가지고도 얘기가 많아서. 다이어트는 빨리 빼고 유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천천히 뺀다는 얘기는 그냥 적게 먹고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적게 먹는 것 자체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적게 먹으면 한없이 빠지지가 않아. 어느 시점에 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다시 평형이 온다. 흔히 얘기하는 정체기, 다이어트 정체기라고 얘기하는 게 적게 먹어도 안 빠진다고 합니다. 몸이 그렇게 바뀐 거거든. 그렇게 만들지 말고 내 몸이 눈치채지 못할 때 확 몸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는 그걸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는 그건 훨씬 쉽거든. 다시 몸이 회복이 되면 그때 또 확 빼는 거야. 그래서 뚝 떨어뜨리고 유지했다가 뚝 떨어뜨리는 계단식으로 빼라고 얘기해. 내 경험으로는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야. 지금 술도 끊어야 되고 밀가루 음식도 끊어야 되는데 이거를 3개월, 6개월 할 수 있을게. 나보고 하라고 해도 못하거든. 박사님이 못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한 달은 해볼 수 있단 말이야. 밀가루 먹는다고 다 살찌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은 술과 밀가루를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근데 이미 배가 나와 있고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술 먹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살이 더 찌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몸으로 빨리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몸이 그런 걸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몸을 만들 때까지만 조심하자는 거지. 그런 몸을 만들어 보세요. 네. 다음 주에 올 때 궁금한 거 다 적어갖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비전지를 받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일주일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